대구FC가 연패 뒤 다시 연승의 흐름을 타고 강등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. 지난 주말 전북 현대와의 홈 18라운드에서 거둔 대승 덕분인데요. 대구는 이참에 중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상대인 선두 울산과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어 부담도 큰 상황입니다. 큰산, 울산 원정을 앞둔 대구FC의 내일 경기를 서건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. A매치 휴식기뒤 펼쳐진 17라운드 홈 경기에서 제주를 잡고 최하위에서 탈출한 대구FC. 이어진 전북전은 이번 시즌 최고의 경기로 3-0 완승과 함께 홈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. 우리 어린 친구들 너무너무 열심히 잘해주고 있고 이제 마침표만 찍어주는 훈련만 되면 우리 대구는 더 나은 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우리가 알던 모습으로 돌아온 세징야와 젊은 공격 라인의 활발함으로 팀의 속도를 올린 대구. 비록 VAR로 득점이 취소됐지만 고지현의 부활까지 예고되면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. Mas a gente tá ali diariamente, eu principalmente tô ali diariamente conversando com ele, tentando mostrar para ele que as coisas vão melhorar e logo o gol vai sair e quando sair o primeiro vai sair o segundo, terceiro e assim em diante. 올라온 분위기에서 마주하게 된 선두 울산. 통산 전적 8승 15무 33패. 최근 10경기는 단 1승에 그치고 있습니다. 원정에서는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울산은 대구에게 큰 산이자 가장 어려운 징크스로 남아있습니다. 시즌 첫 대결에서 선취골을 넣고도 아쉽게 역전패당했던 대구는 최근 상승세를 바탕으로 30번째 울산 원정에서 징크스 탈출과 함께 중위권 도약을 노립니다. MBC 뉴스 서건입니다.